15만 34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네이블입니다. 네이블, 은는 동사는 2003년 설립되어 O그램 네트워크 솔루션, 엔터프라이스 솔루션, IoT 솔루션 등을 자체 개발하여 통신사업자, 공공기관, 기업 고객들에게 공급하고 있음. 오그램 네트워크 사업 분야의 주요 제품으로는 스마트 푸시 시스템, 웹아우티시 시스템, 북미 지역 통신사업자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재난안전망 MCPTT 장비들이 있음. 동사는 IoT 센서 방식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보유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유무선 융합통신 솔루션 및 통신보안 솔루션을 국내외 통신사업자와 단말 제조사 및 관공서와 기업 등에 제공 대시 국내 주요 통신사업자 3사, SKT, KT, LG U+사인, 에 모두 납품, 상용화한 경험을 바탕으로 높은 고객 신뢰도 및 브랜드 인지도 보유 대시 무선 인터넷 보안 관련 선도 기술을 보유, SBC 및 RCS 솔루션을 우선으로 해외시장 공략에 주력하고 있음. 재무 대시 기타 솔루션 수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유무선 융합통신 및 IoT 솔루션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올 IP 통신보안 솔루션의 수주도 증가하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원가율 상승에도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영업수지 개선 및 법인세 수익 발생으로 순이익률은 크게 상승 대시 통신사의 보수적 투자가 예상되나 신규 사업으로 이음 O그램, O그램 특화망, BEP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 바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3년 8월 11일 기준 장마감 네이블의 시가총액은 51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네이블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315위입니다. 네이블의 상장 주식수는 653만 14주입니다. 네이블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네이블의 퍼은 10.4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50.9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9.1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80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09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4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75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62배, 4,91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쌓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번지억 원, 25억 원, 3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번지억 원, 27억 원, 53억 원입니다. 네이블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2번지 26%이고 유보율은 924.03%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91.26이며 전일 대비해서 10.30-0.4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2.20이며 전일 대비해서 0.91-0.1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블의 2023년 8월 1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94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920원보다 2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92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이블의 종가는 7,940원이며 주가가 네이블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이블의 종가는 7,940원이며 주가가 네이블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